기독교 복음의 상품화고 복음의 역행이고 참 종교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단 문제가 아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 얘기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논의를 진지하게 현장 거를 끄집어들이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제도적인 영역에서 그저 먹고 사는 직업에 불과할 뿐이지요. 저는 현장 교회 목회자 지금 여기도 다른 목회자인데 근데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쇼크고 그리고 신재수 교수님이 지금 통합측이신데 근데 통합측 총회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총회가 만일에 이걸 막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신사 참배 결정한 거를 몇십 년 후에 다시 통합측 총회가 이거를 번복한 것처럼 그렇게 나중 후세 역사에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건 아주 충격입니다. 이 충격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해야 되고 현장 목회자들도 이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메가톤급 명성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데서는 자존심이 상하는데 복음의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긴 크면 돈이 많은 거지요. 영향력이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장이 없다. 그리고 신학적인 장에서 이걸 논의 안 하면 그 신학 뭐에 쓰나요? 논문 그거 뭐에 쓰나요? 이거를 논의의 장에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통합측 소속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통합측 소속 25년 차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더 문제는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침묵할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존재가 누구일까를 봅니다. 명성교회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이고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혜택을 받는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습이 가능하자는데 한번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대형교회가 세습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가 되실 목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할 겁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도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이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속기관들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고요, 언론사, 대학들이 있고요, 병원이 있고요, 수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대형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물적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현재 물적 토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는 은퇴하는 목사님들과 현재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지도력이 야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들의 문제입니다.